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알려진 대로 복지 축소였습니다. 전형적인 보수 우파의 해법인데요. 그러나 복지 축소를 주장하면서 쓴 표현을 보면 우파냐 좌파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복지는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황제적 태도를 비판할 자격이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김무성 대표의 문제의 국민 나태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무상복지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주최한 연찬회에 참석해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김 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를 비판한 김무성 대표의 해법은 증세가 아니라 복지 축소입니다. 오늘 그 입장을 국민 나태 발언으로 재확인한 셈인데요.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과 더불어 보수 우파적 본색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복지 비율이 OECD 28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복지 과잉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입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중부담 중복지가 지론인 유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뺏는 것은 더 어렵다면서 복지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라며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서 김무성 대표와 차이가 났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본색을 드러낸 셈인데, 이 복지와 세금 담론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던 야당이 치고 들어갈 틈이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의 복지 축소론에 맞섰습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서민의 등골을 뽑아 부자감세를 해놓고 복지 때문에 증세했다고 얘기한다며 복지 축소는 또 다른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야당 측은 또 정부가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공을 넘기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영록 민주연합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마침 저 여야 대표들께서 다이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야 된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도록 유도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 과정에 참여해서 충분히. 정부도 함께 여야 국회 이렇게 함께 정부도 함께 나설 일이지. 정부는 국회에서 안 말은 해주면 하겠다 하는 듯한 태도는 달리 보면은 뒷짐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수정을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 야당은 무상복지는 박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복지제도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법사위가 2월 국회 처음으로 오늘 열렸는데요. 김영란법 결국 오늘은 통과가 안 됐군요. 네, 김영란법은 지난달 12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후 오늘 처음으로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과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치열한 공방만 벌어졌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게 법도 아닙니다. 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더기 이것저것 그냥 막 기와가지고
결국 이거는 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영란법 처리를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